지난 9일 새벽 서초구 한복판에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. 꽝 소리나고 막 불 꽂히고 전기가 다 나갔어요.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. 여기는 강남역 뒤편에 위치한 한 주택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진 흔적이 그날 사고의 충격을 짐작케 합니다. 현장 안쪽엔 아직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. 풀댕이 전부 따라가 프로세 SUV가 좀 받아가지고 완전히 넘어갔어요. 네. 이 범인은 바로 CCTV 속 반파된 외제차. 이 사고로 인근 340여 가구와 사업장이 6시간이 넘도록 정전 피해를 봤는데요. 헬기도 말도 못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팔고 피해는 피해가 많죠. 아,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뭐래? 아무것도. 블랙아웃은 근데 경험해 보니까 재앙이. 그렇다면 운전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? 한 세 명인가 그러더니 음성 그러더니 저를 내려가더니 어서 내버렸어요. 그대로 달아났다고요? 정말 관할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차량의 상태로 보아 운전자 또한 안전하진 못했을 텐데요. 이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달아나야만 했던 상황은 대체 뭐였을까요? 교통사고 사건에서 사고 유발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고 발생에 위법한 원인이 개입되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큰데요. 당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태, 즉 음주 상태라든지 혹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든지 이런 사고의 원인이나 등의 상태가 밝혀졌을 때 어떤 법적인 처벌이 수반되는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.